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남동 다육입니다. 오늘은 또 남동 다육에서 네, 이쁜 아이들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 네, 이쁜 아이들 많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뒤에 부분에는 또 바이솔도 있고요. 화분도 있고 부자재들도 있습니다. 네, 바이솔 화분도 있고요. 끝까지 확인하시고 네, 이쁜 아이들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동 다육은 2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네,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핑크 치솔송이라고 합니다. 핑크 치솔송. 네, 요렇게 핑크색으로 이쁜 꽃처럼 이쁜 핑크 치솔송이 있고요.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핑크 치솔송이 이렇게 있고요. 네, 요거는 복화산화입니다. 복화산화. 네, 복화산화가 옛날에 몸값이 엄청 거였던 아이인데요. 많이 착해졌습니다. 요거 복화산화는 3만원인데요. 오늘 25,000원으로 세일해서 드립니다. 25,000원에 있고요. 복화산화 10, 2cm 10, 2cm 꽃인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생긴 꽃가사나 25,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거는 아미산이네요. 아미산. 네, 요거는 아미산입니다. 요거는 아미산. 요렇게 생긴 감자가 구근이 감자처럼 되어 있는 아인데요. 네, 요렇게 생긴 아인데 밥이 풍성하죠. 12cm 꽃대에 가득이 차 있는 아미산 8,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원종 방울 복랑금입니다. 3,000원에 있습니다. 원종 방울복랑, 엄청 건강해 보이는 원종 방울복랑금 3,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어소금이죠. 어소금. 어소금이 이렇게 입장이 넓적하고 또 동글동글해가지고 참 색깔도 이쁘고, 네, 요거는 키우다 보면요. 뿌리가 분재처럼 뿌리가 엄청 굵게 된 아이죠. 네,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분재처럼 되는 아이입니다. 네, 어소금 6,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멀로금입니다. 멀로금. 멀로금 이렇게 생긴 아이가 2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로금 있고요. 요 아이가 산딸기라고 합니다. 생장점이 빨갛게 되는 산딸기가 있고요. 네, 이렇게 젤리젤리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딸기 6,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는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 네, 해피니스 오늘은 9,000원에 드립니다. 해피니스. 이렇게 있고 9,000원에 있습니다. 얼굴이 2두짜리가 두 개 있네요. 해피니스 색깔이 참 이쁘고요. 생장점 젤리젤리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전 생장점은 또 젤리가 되어 있죠. 네, 색깔이 물이 들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나 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해피니스 이 아이는 9,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거는 에뜨리얼입니다. 에뜨리얼. 네, 요거는 또 말 에뜨리얼. 옛날에는 몸값이 엄청 거였던 아이인데요. 에뜨리얼 많이 착해졌네요. 6,000원에 있습니다. 애들이얼 6,000원에 이렇게 있고요. 네, 요 아이가 앙블리입니다. 앙블리. 와, 앙블리가 엄청 많이 컸네요. 요 아이가 앙블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요거 목대는 엄청 뿌리고요. 요렇게 얼굴이 큼직한 얼굴로 2두로 돼 있는 앙블리 이렇게 15,000원에 드립니다. 얼굴이 2두씩 돼 있고요. 1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네임드랍인데요. 7,000원에 드립니다. 7,000원에. 네임드랍. 이렇게 7,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거 피치걸이 또 많이 시집을 갔습니다. 피치걸. 요 아이 분홀도 엄청 이쁘게 바르면서 동글동글, 로제트가 동글동글해지면서요. 물들면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요 아이 물든 모습이 진짜 이뻐요. 제가 키우는 아이 물든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로. 진짜 이쁘답니다. 요 피치걸.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는 또 나나 후쿠미니가 사이즈가 엄청 좋은 아이가 또 입고가 됐습니다. 이때는 자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나나 후쿠미니입니다. 밥이 아주 엄청 풍성하고요.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다 자구들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나나 후쿠가 오늘 또 들어왔고요. 가격은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아주 가격 대비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10,000원에 나나 후쿠가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말간입니다. 말간. 15,000원에 있습니다. 말간이가.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말간 밑에도 자우두를 많이 달고 있고 아주 묵등입니다. 묵등이 짱짱 묵은 묵등이 말간은 15,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는 제이드 스타 금이죠. 오 이쁘네요. 요거 한엽이면서 너무너무 아주 건강해 보이는 예, 한엽 제이드 스타입니다. 금입니다.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예, 요런 아이는요 가시가 또 돋치더라고요. 키우다 보면 오 맨질맨질 하면서 아주 기름이 잘잘 흐릅니다.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제이드 스타. 요거 돌기도 엄청 이쁘게 올라와 있고요. 예, 키우다 보면 또 이렇게 가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입장에 가시도 돋치고요. 요거는 엄청 한엽인데다가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요 아이는 2만원이라고 합니다. 제이드 스타금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뭘까요? 요거 색깔이 참 이쁘네. 제이드 스타네요. 요거는 제이드 스타 7,000원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제이드 스타라고 합니다. 7,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노지나라고 하는데요. 완전 젤리젤리합니다. 생장점이 아주 젤리가 들었죠. 네, 요 젤리젤리한 요거 노지나는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프리머리고요. 프리머리. 프리머리 색깔 이쁘죠? 네, 완전 요렇게 빨갛게 물드는 프리머리가 두 개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프리머리는 오늘 15,000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하이트 샤넬입니다. 하이트 샤넬. 얼굴 3도씩 돼 있는 하이트 샤넬입니다. 14,000원에 있고요. 네드 노블이 많이 또 시집으로 갔습니다. 네드 노블. 예, 물들면 진짜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네, 지금은 완전히 초록등이지만, 예, 요 아이가 이제 물들면 완전 빨간색으로 물이 듭니다. 예, 제가 이미지 물든 모습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진짜 빨갛게 물드는 네드 노블 밥이 아주 풍성한 아이가, 요렇게, 오, 밥이 엄청 풍성하죠? 요런 아이들 이제 가을 되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듭니다. 예, 물든 모습을 한번 이미지 보시고요. 요 아이, 오늘 10,000원씩 드릴게요. 10,000원씩. 네, 네드노블은 오늘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는 또 골드 젤리입니다. 골드 젤리. 8cm 포트에 들어있는 골드 젤리. 오,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요 골드 젤리는 오늘 4,000원씩에 드리고요. 오늘 4,000원입니다. 요거는 양노인데요. 양노. 네, 12cm 포트에 들어있는 양노 군생입니다. 아주 봄을 뽀샤시 바르고 있는 양노는 오늘 3,000원씩에 드릴게요. 예, 요런 아이 3,000원씩 얼굴 2두도 있고 3두도 있고 4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요런 아이들 3,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거는 마드레데슈입니다. 마드레데슈 핑크핑크하게 물이 라인 끝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프릴도 잡혀있고 너무 멋있는 마드레데슈입니다. 요 아이는 2,000원에 드립니다. 오, 2,000원. 우와, 2,000원. 3,000원이 아니라 2,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거는 수자나입니다. 수자나에. 네, 요거는 또 묵은 아이네요. 완전 묵은 아이입니다. 수단 아이, 꽃이 피는 이쁜 아이. 3,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거 수단 아이 3,000원이고요. 자구무도 오늘 뭐라고요? 3,000원이라고요? 5,000원이래요. 자구무 5,000원이에요? 3,000원씩에 드리라고 합니다. 요것도 네, 자구무 3,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는 크리스티 뷰티인데요. 오늘 5,000원 드리라고 합니다. 크리스티 뷰티 5,000원에 드립니다. 7,000원짜리인데 오늘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는 소인제죠. 소인제 금은 아니고요. 소인제입니다. 요렇게 밥이 요렇게 돼 있고요. 노랗게 익었습니다. 목대도 좋고요. 건강해 보이죠. 네, 이런 소인제 오늘 3,000원씩에 드리고요. 네, 요거 홍매화인데요. 홍매화. 네, 홍매화도 오늘 3,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생긴 홍매화 3,000원씩에 드립니다. 이렇게 있고요. 네, 요거 터치미가 있는데요. 터치미. 네, 터치미는 얼마 드릴까요? 터치미 오늘 10,000원. 네, 요거 터치미가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터치미 오늘 9,000원이라고 합니다. 9,000원씩에 드릴게요. 네, 물들면 이쁜데요. 지금 아직 초록합니다. 네, 터치미 오늘 9,000원에 있고요. 네, 이어서 네, 요거는 또 춥수입니다. 춥수 군생입니다. 춥수 군생 묵등이고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네, 이렇게 목대가 굵은 춥수 군생이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요런 아이들 오늘 6,000원에 드릴게요. 6,000원. 네, 7,000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오늘 6,000원까지 세일해 드립니다. 지금은 완전 초록
저 초록초록하죠. 이 아이가 이제 물들면 완전히 빨간색으로 물이 듭니다. 요거는 털이 살짝 보송보송하게 있는 춥수는, 예, 이렇게 털이 있는 아이들은요, 물들면 아주 진하게 듭니다. 오늘 이 아이 6,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청옥이 있습니다. 청옥.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이 멋진 아이고요. 청옥. 예, 우리, 저는 초보 때 아주 엄청, 이 아이, 청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예, 그때 당시는 이름도 모르고 아주 데려다 길렀는데요. 엄청나게 베란다에서 아주 길게 늘어지면서 크더라고요. 예, 엄청 오랫동안 키우다가, 네, 다 이제, 갔는데요. 이 아이 엄청 이뻐요. 예,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베란다에 롱본에 심어놓고 쫙 기르시면 좋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오늘 8,000원에 드립니다. 청옥은 8,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부영입니다. 부영. 부영이 아주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부영도 털이 달린 아이라서 털이 달린 아이들이 물들면 아주 진하게 듭니다. 빨갛게 물드는 부영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은 부영이 있고요. 가격은 7,000원에 드립니다. 예, 꽃이 펴도 이쁘고요. 지금 꽃대를 물고, 꽃이 졌네요. 꽃이 폈다 진 것 같아요. 예, 이런 아이들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부영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네, 뭐 7,000원 했고요. 네, 분갈이 처리돼서 이제 분갈이 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게 많이 필요하시죠. 네, 이 아이는 분갈이 배양토고요. 5리터에 오늘 8,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훈탄입니다. 훈탄. 네, 요 전용토에 훈탄, 녹소토 이렇게 같이 이런 아이들을 섞어가지고 쓰는 게 좋습니다. 베란다에서는요, 요것만 쓰시면 좀 못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런 아이들을 섞어요. 섞어. 네, 요, 소마사라든가, 요런 아이들. 이건 하나도 안 섞어도 돼. 네. 응? 요건 하나도 안 섞어도 돼. 요건 안 섞어도 된다고요? 다 있어. 아, 다 들어있는데, 그래도 조금 우짜란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한테는 요거를, 요거에다가 이렇게 좀 잘 많이 섞는 게 좋습니다. 네, 요, 8,000원에 있고, 훈탄은 2,000원에 있습니다. 훈탄. 네, 훈탄은 좀, 훈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벌레 같은 거, 깍지 같은 거 끼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미네랄 함유, 막, 토양 활성화, 우수, 통기성 좋고요. 네, 이런 아이, 음이온 발산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훈탄 2,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가 녹소토입니다. 녹소토. 네, 요거는, 네, 녹소토도 섞어서 쓰면 좋습니다. 물이 저장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녹소토가 있고요. 요거 동생사가 있고, 네, 녹소토는 3,000원이고, 동생사는 5,000원이라고 합니다. 질석이 있고요. 질석. 미생물 생장 최적화. 네, 미생물 생장 최적화라고 합니다. 네, 요 아이도 이제 2,000원에 있고요. 질석입니다. 네, 요거 유기질 비료라고 합니다. 요거는 유기질 비료. 요건 얼마예요? 유기질 비료. 2,000원이라고 합니다. 유기질 비료입니다. 알갱이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알갱이로. 예, 알갱이로 돼요. 오후에다 살짝 올려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예, 1kg에, 얼마라고요? 2,000원이라고 합니다. 1kg에 2,000원이고, 요 아이는 또 저곡토입니다. 저곡토. 네, 저곡토도 또, 많이 사용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5,000원에 있습니다. 어느 분은 저곡토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소마사인데요. 2,000원입니다. 소마사. 사이즈가 요 정도 되고요. 엄청 무거워요. 네, 요거 2,000원이고, 중마사, 요거 위에 배수층으로, 뭐죠, 그 배수층이 아니라 위에 복토로 사용하는, 네, 요 중마사입니다. 복토, 저는 요걸로 복토를 하는데, 어느 분은 이 소마사로 복토를 하더라고요. 예, 네, 중마사, 요거는 밑에 배수층으로 써도 됩니다. 중마사는. 중마사 2,000원, 소마사 2,000원, 네, 요거 수태도 있는데요. 수태는, 네, 뭐죠? 다이솔? 아니, 그거는 저기, 벌레잡이. 아, 벌레잡이, 제비꽃, 요게다 심어놓으면 좋습니다. 벌레잡이 제비꽃 같은 거 있죠? 그거 여기 이 수태에다 심어놓으면 좋습니다. 요거는 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또 깍지 같은 거, 깍지약이 많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크린팡이라고 써 있고요. 크린팡. 예, 요거 크린팡 친환경 추출 보호제라고 써 있고요. 요거는 크린팡은 무슨 역할을 하죠? 친환경 보호제라고 써 있네. 흰가루병, 잿빛 곰팡이, 물은병, 연부병, 뿌리썩은병 요런 게 다 탁월한가 봅니다. 예, 6,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는 깍지약이죠. 깍지싹이라고 써 있습니다. 깍지싹. 6,000원에 있고요.
네, 요 깍지 싹 충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예, 요것도 6,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와 가격 착하네요. 다른 데 7,000원 하던데. 예, 착하게 있습니다. 요 깍지약 500ml입니다. 네. 펄라이트. 네, 요거는 촉진, 바라 촉진입니다. 요거는 예, 좀 이렇게 뭐죠? 그 목대에다가 뿌려 주면요. 목대에 자구들이 뽀글뽀글하게 그런가요? 그렇죠. 뿌려줍니다. 네. 여기 발화촉진이라고 합니다. 다둥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 많이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는 요거 뿌려주면요. 자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거는 12,000원짜리고요. 네, 발화촉진 다둥이 다육 요 아이는 12,000원입니다. 네, 펄라이트도 있습니다. 펄라이트 요것도 저기 배합토에 같이 섞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펄라이트는 2,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남동다육의 부자재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남동다육에 또 이쁜 화분들이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화분들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네, 캐릭터 화분들 다들 좋아하시죠? 네, 요 화분들이 또 쓸모도 많고요. 사이즈도 적당해서 네, 딱 쓰기 좋은 그런 사이즈로 나온 아이들입니다. 네, 그림이 다 각각 다르고요. 너무너무 귀엽죠. 네, 이런 화분들이 또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네, 마음에 드는 그림 한번 또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호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요 아이가 1번이고요. 가격은 14,000원에 나왔네요. 네, 다 14,000원인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원래 가격은 18,000원짜리라고 써 있습니다. 요 안에 네, 요 안에 써 있기는요. 18,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 14,000원으로 세일해서 드립니다. 너무 귀여운 아이, 오,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사각진 화분이라서, 네,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사이즈는 하나만 한번 재볼게요. 1번 사이즈를 한번 재봅니다. 이 아이가 8.5cm가 나오고요. 높이가 11cm가 나옵니다. 네, 높이는 11cm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다 살짝씩 오차 범위는 있긴 한데요. 네, 거의 다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요 사각진 화분이 이렇게 있고, 네, 동그란 화분이 여기 두 개가 동그란 화분이 들어가 있고요. 네, 1번 그림이고요. 요 아이는 1번입니다. 2번은 요 아이고요. 요 아이 너무 귀엽죠. 여인의 모습입니다. 생각하는 모습. 네, 요런 아이가 2번으로 나왔고 3번은 요 아이인데요. 3번. 네, 3번 요 아이고요. 너무 귀여운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요 3번으로 나왔고요. 네. 4번은 요아입니다. 4번. 요아이도 귀엽죠. 네, 요아이도 4번으로 나왔고요. 네,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하고 요아이는 저 밑에가 살짝 좁아진 모습이고요. 네, 요아이는 저 정사각형으로 된 것 같아요. 요아이는. 네, 가격은 똑같습니다. 14,000원. 요아이는 약간 밑에도 폭이 좁아지지 않았고요. 네, 그대로 그냥 일자로 쫙 올라간 사각입니다. 가격은 18,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14,000원에 드립니다. 10번이고요. 요거는 10번입니다. 요거 10번이네. 예, 5번은 요거네요. 5번은 요건데요. 둥근 저기 화분입니다. 원형 화분. 이 아이는 16,000원짜리인데 14,000원에 드리네요. 요거 원형 화분 10cm 나오고요. 사이즈가 좋네요. 요거는. 네, 10.5cm가 나오고 요 아이는 14,000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가 5번입니다. 6번은 요 아이인데요. 밑에가 좁아지고 위에는 넓어진 요런 화분입니다. 요 그림은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네, 요 아이는 6번으로 14,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 사이즈는 입구가 11cm가 나오네요. 11cm. 높이는 11cm 나옵니다. 입구 11, 높이도 11입니다. 요 아이는 6번이고요. 네, 7번이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이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밑에까지 쭉 일자로 통으로 네, 사각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요 18,000짜리 14,000원에 드립니다. 예, 요 신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는 7번이고요. 8번은 요 아이인데 호랑이 그림입니다. 호랑이 그림. 요 아이도 밑에는 좁고 위로 올라가면서는 살짝 넓어진 이런 모습이고, 네, 요 아이는 8번입니다. 8번으로 14,000원이고, 9번은 요 아이인데요. 9번. 요것도 신랑만 남았네요. 신랑. 요거 9번인데요. 14,000원입니다. 네, 18,000짜리 오늘 14,000원으로 해드리고요. 10번이 요 아이입니다. 10번이. 네, 10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것도, 네, 밑에는, 네, 똑같이 통으로 이렇게 쭉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예, 이 아이도 14,000원에 줍니다. 10번이고요. 11번이 이제 타원형 화분, 요런 화분입니다.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여인의 눈썹이 딱 보이네요. 머리 모습이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25,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3만원짜리라고 합니다. 25,000원으로 세일해 드리고요. 타원형입니다. 타원형. 예, 원래 가격은 3만원인데 25,000원에 드립니다. 입구가 15cm 나오고요. 예, 높이가 9cm 나오네요. 높이는 9cm 나옵니다. 네, 3만짜리 오늘 25,000원에 11번이 나와 있고요. 12번도 이렇게 여인의 눈 감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요 12번도 25,000원에 드립니다. 원래 3만짜리고요. 사이즈는 11번 사이즈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똑같은 사이즈고요. 원형, 타원형입니다. 이것도 3만짜리 25,000원으로 드리고요. 13번이고요. 밑에 배수구멍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발 4개 달려있고. 네, 요 아이가 13번이었고, 14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살짝 또, 네모난 모습이에요. 직사각형. 네, 타원형이 아니라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요것도 3만짜리인데요. 25,000원에 드립니다. 요것도 25,000원. 네, 14번으로 25,000원입니다. 요 사이즈는요. 요 사이즈는 입구가 14cm 나오네요. 14cm. 높이가 10cm가 아니라 10cm 거의 가까이 되네요. 9.5cm 됩니다. 9.5cm. 네, 9.5cm 됩니다. 요 14번도 25,000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요 아이인데요. 15번은 요거 옆 밑에는 좁고 위로 올라가면서는 넓어진 이런 화분입니다. 앞에 그림이 이런 그림이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15번으로 25,000짜리입니다. 25,000짜리. 네, 사이즈가 13cm가 나오고요. 높이 사이즈는 12cm가 나옵니다. 이것도 3만짜리인데요. 25,000원에 드리고요. 네, 16번도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랑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이 아이랑. 14번하고 네, 14번하고 16번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같이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은 요 아이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아이가 있고요. 17번 볼게요. 17번은 요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는 단비뿐인 것 같아요. 엄청 화려하죠. 네, 나무를 싹 이렇게 나무 그림이 들어있고 아주 꽃이 장식이 잘 아주 엄청난 노란색 꽃이 많이 들어있고 타원형입니다. 타원형. 네, 배수구멍이 두 개 뚫려 있고 6만짜리입니다. 6만짜리. 오늘 요거는 6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6만원인 것 같아요. 세일이 안 돼 있네요. 사이즈는 18cm가 나오고요. 높이는 13cm가 나옵니다. 네, 요거는 그대로 6만원이에요. 왜요? 네, 요거는 세일이 안 되나 봅니다. 네, 요 아이는 17번으로 6만원에 드립니다. 네, 너무 이뻐요. 화분이. 네, 이렇게 해서 화분을 한번 또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바이솔 아이들을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델럭스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델럭시 바이솔. 요렇게 이뻐요. 밥이 엄청 풍성한 아이인데요. 오늘은 무조건 하고 2,000원씩 해드립니다. 네, 요렇게 밥이 풍성하죠. 네, 아주 건강해 보이고요. 요즘에 뭐 바이솔이 녹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워낙에 더우니까요. 바이솔, 노지에서 크는 바이솔들이 녹아가고 있다고 막 그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요거는 건강해 보이네요. 네, 요거 갤럭시 바이솔 오늘 2,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솔방울이에요. 솔방울 바이솔이 있고요. 2,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더라? 부엉이. 네, 요건 부엉이 바이솔입니다. 건박스요. 네, 여기 부엉이 바이솔이 이렇게 네, 솜털이 보송하게 들어있는 부엉이 바이솔. 요건 5,000원이요. 5,000원에 있습니다. 부엉이는 5,000원에 있고. 네. 여무신. 여무신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얼마예요? 요것도 5,000원에 드립니다. 여무신 바이솔. 보트는 20cm 보트에 들어있고요. 네. 어파인. 어파인 바이솔 있고요. 어파인. 이렇게 생긴 어파인 바이솔이 있습니다. 요것도 5,000원짜리고요. 네. 호랑이 발톱 바이솔이 있고요. 호랑이 발톱 바이솔. 요거는 얼마예요? 5,000원? 싸네요. 예, 요 보트 14cm 보트인데요. 여기 가득이 차 있는 호랑이 발톱 바이솔은 5,000원에 있습니다. 요런 아이는 뭐예요? 요거? 바이올렛.
바이올렛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요거 바이올렛 바이솔은 2,000원에 드립니다. 2,000원에 있고요. 요거 바이올렛 바이솔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예요? 요건 다른 것 같은데? 요거 홍학. 홍학. 예, 홍학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는 요것도 2,000원에 드립니다. 홍학 바이솔 2,000원이고요. 네, 요거 팬더 바이솔이 있는데요. 팬더 바이솔. 요런 아이는 또 요것도 머리수는 엄청 많네요. 색깔도 이쁘고요. 팬더 바이솔. 요거는 요것도 3,000원인데 2,000원에 드립니다. 백해. 예, 요거 백해는 만원이라고 돼 있네요. 백해 바이솔. 밥이 엄청나게 풍성한 백해 바이솔입니다. 요거는 만원에 드립니다. 요 보트가 12cm인가요? 12cm 보트인데요. 가득이 넘쳐 나갔습니다. 백해는 또 이렇게 빨대처럼 생겼죠. 네, 구멍이 송골 뽕 뚫려 있는 백해 바이솔. 물들면 이쁜데요. 물은 좀 여름이라서 다 뺐습니다. 백해는 만원입니다. 네, 요건 뭐예요? 네, 요거는 피핀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피핀 바이솔도 2,000원이고, 요거가 레몬, 레몬 크라스라고 합니다. 레몬 크라스. 요거나 똑같은 거다. 예, 네, 레몬 크라스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2,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것도 피핀인가요? 예, 피핀입니다. 요것도 피핀. 색깔 너무 이쁘고요.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무거워져가지고. 예, 피핀도 오늘 2,000원에 있고요. 솔방울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요거 솔방울. 와, 자구들이 엄청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아이도 2,000원이고요. 네, 왕거미줄 바이솔도 있습니다. 왕거미줄. 요런 아이는 2,000원에 있습니다. 왕거미줄 바이솔.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요거는 요거는 여무신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여무신도 2,000원에 있고, 네, 요거는 팬더 바이솔 아까 했죠? 네, 요거 갤럭시 바이솔이고요. 갤럭시. 네, 갤럭시 바이솔 2,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 호랑이 발톱 바이솔 2,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 백해 2,000원에 있고요. 백해 바이솔 2,000원이고요. 네, 요거는 블랙탑이에요. 아니, 이건 능견. 아, 능견. 네, 능견 바이솔도 있습니다. 능견도 2,000원이고요. 블랙탑. 네, 요거 블랙탑이라고 합니다. 손톱 끝에 정을 꼭꼭 찍고 있는 아이. 블랙탑 바이솔 2,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백해예요? 백해. 네, 요거 백해 바이솔이 있고요. 2,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 계절금으로 돼 있는 아이도 있는데요. 요 계절금은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요거 계절, 예? 3,000원에 있습니다. 블랙탑 계절금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요거 능견이고요. 네, 능견 바이솔. 네, 이렇게 해서, 네, 바이솔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또 바이솔 화분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남동다육에는 또 바이솔 화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네, 오늘은 또 바이솔 화분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바이솔 화분들 이렇게 길쭉하고요. 네, 이렇게 생긴 화분들 아주 다양한 화분들이 많죠. 화산석 화분도 있고, 네, 옹기 화분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1번이 번호가 순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냥 이렇게 주문을 하실 때 번호가 이렇게, 네, 여기 붙여져 있는 번호로, 네, 주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4번입니다. 요 아이는 4번이고요. 옹기 화분이고요. 네. 52cm가 나오고요. 폭이 12cm가 나옵니다. 옹기 화분 39,000원짜리고요. 요 아이는 4번으로 주문하시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52cm 나오죠. 요 폭은 12cm 나오고요. 예, 4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39,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생겼고, 발 다리는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예, 이 아이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네, 5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5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고, 네, 좀 폭이 좁죠. 요 아이는 좀 폭이 좁고요. 사이즈가 32cm 나오네요. 폭이 끝에 예. 사는 거야. 33. 33cm 나옵니다. 33cm. 폭은 13cm가 나옵니다. 폭은 13cm. 네, 요 아이는 5번으로 주문하시고요. 요 아이는 가격이 얼마짜리예요? 19,000원. 네, 요거는 19,000원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5번은 19,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 요 아이가 또 6번으로 나온 아이인데, 요 아이는, 요 아이를 하시면 되겠다.
요 아이는 요 아이랑 6번이고 요 아이는 7번이네. 그죠? 있는 게 있고. 배수구멍이 없는 아이는 6번이고요. 배수구멍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요 아이는 요 아이는 7번으로 주문하시고요. 77cm가 나오고 네, 여기 직경이 77, 폭이 15cm가 나옵니다. 폭은 14cm네. 네, 14cm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5만 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는 5만 원입니다. 배수구멍이 이렇게 빵빵빵 세 개가 두 개가 뚫렸네요. 두 개가 뚫렸습니다. 네, 요 아이가 7번으로 주문하시고요. 요 똑같은 사이즈의 요 아이는 물이 배수구멍이 없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붕어를 기르시면 될 것 같아. 데려가셔가지고 수반이에요. 수반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수반. 수반으로 나온 아이는 6번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는 얼마예요? 가격 똑같아요? 똑같아요. 5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 아이는 120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120번. 120번 아이는 인조 하산석이고요. 폭이 30cm가 나오네. 33. 예, 네, 폭이 33이 나오고요. 가격은 35,000원이라고 합니다. 하산석 가분. 이렇게 생겼고 동그랗고요. 요런 아이는 35,000원에 있고요. 120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1번은 요 아이인데요. 1번으로 주문하시면 되는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하산석 화분이고요. 반달형입니다. 약간 반달형. 네, 51cm 가량 되고요. 네, 51cm. 폭은 한 16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폭은 16cm, 15cm 이렇게 됩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29,000원에 있습니다. 1번은 29,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런 또 호리병. 네, 호리병, 술병 같은 아이는 꽃병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꽃병. 여기는 물이, 배수구멍은 없습니다. 꽃병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요건 9번으로 주문하시고, 19,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8번으로 주문하시고요. 요것도 꽃병처럼 이렇게 화병으로 쓰면 됩니다. 네, 요거는 2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폭은 한 19cm 나옵니다. 네, 요거는 2번입니다. 요거는 2번. 네, 요거는 2번으로 주문하시고요. 요거는 2만 원입니다. 네, 요거는 지름이 13cm 나오네요. 23cm 나오네요. 23cm. 네, 요거는 2번으로 주문하시고 가격 2만 원입니다. 요거는 작은 사이즈 요 아이는 주문을 9번으로 하시고 만 원이라고 합니다. 17cm 나옵니다. 17cm. 요거는 만 원입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이런 아이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 네, 요런 아이 3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또 사이즈가 34cm가 나옵니다. 네, 34cm 나오고요. 폭은 16cm 나오는 아이 26,000원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26,000원에 있습니다. 네, 색깔은 까만색도 있고 브라운색도 있고 네, 두 가지 색깔입니다. 네, 요거는 또 타원형으로 낸 화분인데요. 예, 하산석 화분입니다. 42cm가 나옵니다. 42cm. 네, 폭은 16, 7cm 되는 것 같아요. 26cm 나오네요. 폭이 26cm. 네, 요런 아이는 또 41번으로 주문하시고요. 가격 얼마예요? 네, 요거 가격은 25,000원이라고 합니다. 2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111번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111번. 네, 요 아이는 수반이 있고, 수반이, 배수구멍이 뚫린 게 있고, 안 뚫린 게 있고, 요거는, 예, 안 뚫린 거 달라고 하시면 안 뚫린 거 드리고, 뚫린 거 달라고 하시면 뚫린 거 드리고, 43cm 나옵니다. 폭은 12cm 나오고요. 가격은 29,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29,000원에 있고요. 111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동그란 원형화분. 네, 원형화분. 네, 세 개 세트로 갑니다. 118번. 네, 세 개에서 2만원입니다. 엄청 착한 가격이죠. 네, 제일 큰 사이즈가 30cm가 나오고요. 그 다음 작은 사이즈는 24cm가 나오고요. 그 다음 작은 사이즈가 18cm가 나옵니다. 네, 요거는 118번으로 주문하시고요. 2만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런 또 수반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예요? 화분인데요.
야생 화분이라고 합니다. 야생화 화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38.5cm가 나옵니다. 38.5. 네, 38.5cm. 세로는 26cm, 6.5cm. 예, 네, 요거는 가격이 얼마요? 25,000원. 네, 요거는 25,000원입니다. 117번으로 25,000원입니다. 이 높이는 아주 낮은 화분입니다. 높이가 없는. 거의 높이가 없습니다. 네, 높이 한번 재볼까요? 높이. 네, 높이는 거의 없어요. 아, 6.5cm가 나오네요. 높이가 6.5cm. 네, 이런 아이입니다. 여기 야생화 심기 좋은 화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이는 25,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런 화분들을 또 소개를 해봤습니다. 필요하신 화분들 한번 또 주문해 보시고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